시합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패배입니다. 근데 누구나 시합에서 자기 연습한 거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아예 없을 것 같아요. 그 연습한 거에 30% 50%를 시합에 그래서 발휘할 수 있으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. 오늘 좀 왜 안 풀렸다고 좀 생각하세요? 네? 왜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안 풀려? 긴장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모르겠어요. 저도 다시 영상을 봐야 알죠. 챔피언 그 방어 성공한 차종환 선수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많은 제자를 그냥 갖고 있는 그 체육관 대표를 하면서도 그 연습도 하고 하는데 차종환 챔피언 존경스럽습니다. 그리고 핑계는 안 됩니다. 오늘 패배는 패배로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마지막으로 모르겠어요. 앞으로 좀 격투기 계속 할지 안 할지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보고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